막았구나. 깜빡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문입니다.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살해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제보하신 분은 1993년 당시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지와 인접해 있던 육군 제54단에 복무했던 군인입니다. 제보자는 군 복무 시절 새벽장 단착지에서 터킷 관리를 하던 중 어린이의 소지품과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고무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보자 김씨가 93년 54단에서 신병 교육을 받을 때 목격한 상황에 대한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훈련병이었기 때문에 사격 훈련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격을 끝내고 나서 차출이 돼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수동으로 타겟을 올리는 임무를 맡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김장에 쓰이는 고무통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명과 함께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있지? 하면서 통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첫 번째 통은 지금 기억나는 게 거기에 아이들 가방, 그 다음에 벨트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다시 사격을 하고 나서 또 배정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는 다른 위치의 고무통이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기분이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하고 열어봤는데 살점이 없는 완전 뼈만 있는 그런 동상, 형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코 부분인 것 같은데 코에 언저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만 붕대가 약간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피가 오래되면 새카만 자국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걸 좀 유심히 보려다가 뒤에서 기관병이 소리를 질러서 뚜껑을 닫았어요. 아마 이쯤이었어요. 중간 정도, 중간에서 약간 위에. 저희가 여기로 소로길로 올라갔거든요. 그거 보고 난 뒤에 통이 이쪽에 있었고 그 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못 봤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나주봉 소장님에게. 거기가 사격장이었고 거기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발견됐다. 그래서 조금 섬뜩했죠. 제보자는 사건 당시 54단에 복무했던 사병이고 목격 장소도 아이들 유골 발견지와 인접함으로 신빙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제보는 장기 미제에 빠져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데도 어느 언론도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부대를 다뤄야 하고 그 다음은 사건 발생 후 연기처럼 사라진 미상의 미군 통신부대를 필연적으로 건드려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공은 책상 앞에서 졸고 있을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담당 경찰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자국의 어린이 5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끔찍한 사건을 언제까지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 측에서는 관련되어 어떤 확인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오리발을 꺼내서 기름칠을 하고 있는 54단부터 당장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보자의 증언은 제가 주장한 추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제작한 개구리 소년 사건 종합보고서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우리 아들 자식 갈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5, 4, 3,